자, 이어서 보죠. 60 이쪽을 보겠는데 이 개발형 학아파트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먼저 이 개발형 허가권자는 관할 특광 특특 시장수인데 이네들 이제 약자로 허가권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우리의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그 건이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행위로서 그 건이 건, 공, 토, 도, 토, 문이다.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미리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이렇게 개발의 허가. 그래 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절대 허가 대상 아니다. 이게 중요해. 거기 나와 있죠. 별표. 별표 보면 도시군계획사업이 세 가지 있다 해놓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즉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절대로 아님을 특히 주의해라. 이게 어마어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절대 허가 대상 아니다. 도시군계획사. 도시군계획사는 세 가지로 내포되어 있다고 알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아 틀려요? 들리죠? 네. 절대 허가 대상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어마어마 중요표에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런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그런 여섯 가지 행위일 때 원칙으로 허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섯 가지. 그래 이제 박스 들어가서 1번부터 오른쪽에 6번까지 딱 내다보시고 그래 이 여섯 가지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허가. 허가 대상이 바로 여섯 가지 있는데 그러나 이 개발행위라도 경매한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그냥 허용된 것도 있어요.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원칙적인 허가 대상 한번 빠른 수도 보면은 첫째 건축물로 건축. 이때 건축물로 건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건축 말이에요. 무슨 법에 있는 거다고요? 건축법이. 그래 건축법상 건축물로 건축을 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이죠. 이것을 설치할 때 허가 받는다. 그 다음에 흙, 모래, 자갈, 성토, 절토, 정지를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토지 형질 변경인데 이것도 허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토석의 채취, 흙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것, 이것을 토석 채취하죠. 그때도 허가 받아야 된다. 근데 자, 또 토지를 분할할 때도 허가 받아야 되죠. 이때 토지 분할은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어떨 때 허가 받느냐? 녹관 농장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분할할 때 허가 받고, 건축법에 따른 분할지 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할 때 허가 받고, 넓이 몇 미터 이하로 분할할 때 허가 받는다. 5미터. 그 다음에 바로 녹관자, 녹지 관리 차량 보존지 안에서 울타리 아니 아닌 밖으로 있다 몇 개월 이상 물건 사올 때 허가 받느냐? 1개월 이렇게 딱 받으시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허가 대상이 아닌 것,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잘 여러분은 정리해 두셔야 돼요. 거기 옆에 칸에 있죠. 허가 대상 아닌 것 찾나요? 다시 원점 넘어오셔서 허가 대상 아닌 것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첫째,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인 건공, 토토토 물주거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때 죽자 지워버려. 죽자 지워버리고요. 죽자 지우고 그냥 그 건공 토토토 물. 그 다음에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이것도 허가 대상 아니다. 이것은 그 조치 취하고 1개월 내에 꼭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대상이라 한다. 그 다음에 3번 건축법상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의 증계제를 하게 되면 건축법상 신고했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은 거고 건축부상 건축허가 받으면 국토부상 개발행허가 받은 걸 관제하니까 별도로 건축법의 그 신고 대상은 그 법에 따라 신고했다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도 건축신고 대상도 아닌 그런 건축물 건축과 가상의 건축도 이 법에 따른 허가 받지 않습니다. 5번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짓을 때도 경매하에서 허가 받지 않는데 옆에 있는 것 중에 그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홀 양식장 설치는 허가 대상을 명심하셔야 된다. 육상. 육상이란 말 하면 무조건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딱 기하셔요. 육상홀 양식장은 허가 대상이다. 옆에 칸에 있는 거. 그게 세 번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6번. 6번도 여러 번 나왔죠. 경작.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바로 전답사의 지목병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7번 이 높이 깊이 몇 센치 내의 성토절도 정지는 경매한 행위에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가? 50cm 내. 다만 포장은 제외된다. 8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 건축물 공장을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도 경매한 행위에서 허가 없이 허용되지만 성토절도는 제외되니까 허가 받아야 된다. 9번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 아니다. 12번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소 채취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니까 허가 받지 않고요. 그 내용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15, 16, 17, 18, 19번이 잘 나와요. 토지 분할 중 사도법에 따라 사도계서를 허가 받아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사도계설 허가 자체가 토지분할 허가로 간주해서 별도로 토지분할 허가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공공용지 공용지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소유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것으로 편입하려고 토지분할할 때는 특광 특특 시장원한테 가서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부분 일반 재산 이것은 다 국가 지자체 것을 말해요. 국가 지자체 것을 바로 분할할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지용되면 고시했다. 이것도 국장 시도사 시장서 고시하죠. 행정시에서 고시하고 그 부분만 자를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넓이 5m 이하로 분할할 때 허가받아 잘라놨는데 그 안에서 이상으로 건축법 분할자면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밑에 보면 창고폐 가지고 건축법에 따른 대지 분할 제한면적은 주상공 높기에서 60, 150, 150, 260 이 수치는 꼭 암기를 해야 할 수치라고 그랬죠. 대지 분할 제한면적. 대지 분할 제한면적. 건축법에 있는 건데 건축법에 있는 건데 주거지역은 건축물 있는 대지는 6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상업적 건축은 150, 150, 녹지역은 200, 나머지는 60. 넘어가시고 64페이지 개발행위. 자 이제 금방 우리는 허가대상 개발행위 6가지 했다고 그랬어요. 허가대상 이 원칙 중에 그래 이 건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할 건이어서 개발행위차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개발행 허가권이 특강 특특 시장원한테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은 허가권자께서 허가 처분이든 불허가 처분 처분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허가 신청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허가권인은 며칠에 이 처분을 내려줄까요? 15일에 이때 허가 처분이다 불허가 처분이다 그 처분은 이 개발행 허가 기준이 있거든. 허가 기준 개발행 허가 기준 5개가 있어. 그 5가지를 적용해서 작업하면 허가 부작업하면 불허가 처분 이렇게 돼 있죠. 그 허가 기준을 한번 기출한 바 있는데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됐나 보죠. 64페이지 개발행 허가 기준 몇 가지 있다고요? 5개. 그래 개발행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내용이 다음 5가지 기준에 맞는 경우만 허가를 해야 한다.
다섯 가지 허가 기준에 어긋나면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섯 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자주 읽어두셔야 되겠죠. 첫째, 용도적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작업해야 된다. 이 수치는 암기해야 돼요. 이 개발행위 봐봐요.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땅이 주거적이 있다, 상업적이 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있다면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는 면적이 얼마 미만이어야 되냐? 1만 점토 미만이어야 된다. 이 부지가 바로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있으면 얼마 미만이어야 되냐? 3만 점토 미만이어야 된다. 수치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적 역학적으로 보자라고 보자. 보자는 얼마예요? 5천 점토 미만.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달달들 해야 돼요. 뭐 구구당같이. 주상자생 1만 점토 미만, 공간농 3만 점토 미만, 보자 5천 점토 미만. 거기 써졌죠. 자주 읽어주셔야 돼요. 뭐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이 공법문장 이 요약대로 쭉 읽고 머리에다 넣고 쭉 읽고 머리에다 넣고 또 날아가면 또 넣고 넣고 그래. 그러면 돼요. 다른 고민할 것도 없어. 자주 보면 돼요. 자주. 막 자료 이것저것 다 수집해서 하는 건 정말 어리석다고 아니할 수 없어요. 막 자료 엄청 모집한 사람들이 있어요. 속 터져요. 그분들은 점수도 안 나와. 점수 막 뒤집박죽이에요. 그 시간 있으면 이 요약자 갖고 한 번 더 보고 더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안타까워 죽겠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 그분들은 혹시 누가 자료 주면 던져버리세요. 너나 가져라. 너나 봐라. 나 떨어지게 하려고 하니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것 갖고 할 거야. 나는 이것 갖고 끝장을 볼 거야. 이렇게 자료 주면 던져버려요. 그거 아니면 독약이에요. 독약. 그거 다 줘봐. 혼란만 가중돼. 보기에는 좋아. 막 펴가 그냥 예쁘게 막 만들자. 다 쓸모없는 건데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이거 갖고 나오지. 자세히 파야 돼. 시험에 나올 것들. 그래. 자, 그래 이 개발행 허가 기준 다섯 가지 용도적별 개발행 허가 규모에 작업한다. 그때 규모라는 것은 주상자생 1만 점토만 공간농 3만 점토만 보자 5천 점토 미만 끝 다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이 우리가 개발행 하려는 이 건이 바로 이 안에 지금 이 안에 결정난 도시 군갈릭이 존재할 수가 있어. 존재. 용용용 기사 중 뭔가 결정났을 거 아니에요. 그 건에 적합해야 돼. 도시 군갈릭 내용에 어긋나면 허가 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 성장 갈반이 고시됐다면 성장 갈반 내용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 그럴 때만 허가 내주지 어긋나면 허가 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 군객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공적이고 계획적 사업이요. 그러니까 그걸 더 우선시해야 되므로 그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허가 내지 말고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허가를 내줘도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건이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허가 내지 말라 이렇게 하겠어. 그리고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지역까지 도로면 도로, 도로면 도로,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진입도로가 엉망이다 그러면 진입도로 이런 것들이 이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섯 가지를 다 충족해야 허가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자주 읽어두시죠. 자주.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어요. 그대로 박스를 가지고 개발행 허가 기준에 해당을 모두 고른 것으로 온 거 다섯 개. 답은 다섯 개. 1. 한 개. 2. 두 개. 3. 세 개. 4. 네 개. 5. 다섯 개. 이게 문제였어요. 답은 몇 개예요? 다섯 개잖아요. 거기 써졌잖아요. 다섯 개라고. 개발행 허가 기준 다섯 개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틀려버리면 사람 다니죠. 자, 간단간단해 공법은. 그 다음에 그 면적을 잘 받으시고 밑에 봐봐요. 밑에 선을 잘 또 이해하셔야 돼. 선을. 그것도 한번 기출됐는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그 말이 또 중요해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또 동그라미 각각의 용도지역에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다만 그다 살짝 다만 이 허가 대상인 토지 총면적 총면적 동합치 총면적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적 중 가장 큰 용도적 규모를 초과해서 안 된다 이거. 그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 그걸 가지고 한번 또 출제했네. 자, 이제 금방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 신청 들어왔던 이 땅이요. 이 땅이 주거적이 있다. 주거적이 있다.
주거지역이 있으면 이 면적이 얼마 이하 미만이면 허가 내가 내줄 수 있어요? 1만이. 그쵸? 만약 이 땅이 관리지역이 있다면 얼마 미만이면 허가 내주면 돼요? 3만. 이렇게 되죠? 그래. 근데 저 개발행위를 하는 땅이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관리지역이다. 여기에 주거지역에 저 땅이 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을 보면 1만 정도 미만이니까 9천 정도 개발행위 하겠습니다. 9천 정도 그러면 허가 받아갈 수 있겠죠. 1만 미만이니까. 관리지역에 있다면 관리지역에만 있다. 저 땅이 그러면 2만 9천 정도 개발행위 할래요? 라고 허가하시면 그러면 기준 면적 3만 미만이 허가 받아갈 수 있겠죠. 그래. 근데 이렇게 이 개발행위를 하는 땅이 주거지역에 있다, 관리지역에 있다, 각각 하나의 지역만 존재한다면 문제가 안 돼. 그래,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양대를 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개발행위 하려는 저 땅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걸쳐있어. 개발행위 하려는 땅이 있는데, 주거지역하고 관리지역에 걸쳐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 면적 규정을 처리할 것이냐? 일단,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얼마 미만이 되고 1만 미만. 여기는 얼마 미만? 3만 미만. 알겠죠?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행위 규모를 정하면 된다. 1차죠. 그래 1차. 그래서 예컨대 봐봐요. 각각이니까 여기 9천 여기 2만 9천 이렇게 하면 1차는 통과됐어요. 각각의 용도지간은 개발행위 규모를 적용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1차로 검토해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또 2차를 검토해야 돼. 2차가 다만 이렇게 나와있죠. 다만. 그게 2차예요. 이제. 다만 바로 이 총면적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토지의 총면적을 또 검토해보는 거예요. 총면적은 두 개의 지역 중 가장 큰 용도적 규모를 쳐가면 돼. 두 개의 지역 중 어느 지역이 가장 큰 규모 용도적이었어? 관리지겠죠. 관리지 얼마 미만이었나요? 3만 미만. 그래서 총 면적이 3만 미만이어야 되지 3만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돼요? 이때 이것은 허가 받아갈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하바니까 얼마예요? 3만 8천 돼버리잖아요. 안 되죠. 그래. 그래 이러면 봐봐요. 이러면 받아갈 수 있나요? 여기 2천 이쪽에서 땅이 여기가 바로 2만 5천 그러면 받아갈 수 있겠죠. 하바니까 얼마예요? 2만 7천밖에 안 되죠? 3만 미만이죠, 총이. 그래서 이때는 받아갈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여기가 2만 5천이고, 여기가 2천이다. 그러면 받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1차에서 통과 안 되잖아요. 1차에서. 1차 아까 각각의 용도지간 개발행위 규모를 적용해서 처리한다 그랬죠? 여기는 아까 1만 미만이 되고, 이건 3만 미만이 되죠? 그래서 1차에서 아웃이 아웃, 화가 안 나. 그 단서를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손 이것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손 별표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를 하려면 그따 개발행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무슨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알아봐야 돼요. 도시 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누구 의견 들어라. 도시 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라. 시행자 의견 그 말 중에 시행자 의견 듣지 주민 의견 틀려, 지방의회 틀려, 국장 승인 틀려, 시행자 동의 틀려요.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행 허가권자가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검토사항이 있어요.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느냐. 1번, 이 시가와 용도, 유보용도, 보존용도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전국토가 편지되어 있는데 이 시가와 용도는 개발해둔 땅이에요. 주거, 상업, 공업지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시가와 용도 땅이라고 뭐라 한다고요? 시가와 용도 땅이라고 그래. 개발이 되는 땅. 그래 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지금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때 허가권자가 허가 기준을 적용해 나갈 때에는 바로 그 세 가지 용도 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정하면 되냐? 각각의 지역에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허가 되면 돼요. 허용되지 않으면 허가 안 되면 돼요. 각각의 용도 세 가지 주거 상업 공업적인 그런 제한에 따라 허가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2번과 3번 유보 용도지역이 세 가지가 있어. 유보 용도는 개발을 일단 유보시키겠다. 제한적으로 개발 허용하되 일단 개발 유보시키겠다. 그런 개발 용도적은 유보 용도적은 세 가지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유녹지를 말해요.
여기에서 지금 이 땅이 여기서 들어왔어. 유보용도적인 바로 계획과적에서 관리적이 세 가지 있죠. 관리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보전, 생산, 계획과적. 그래. 이때 이 계획과적하고 생산과적 그리고 자연녹지에서 이게 들어왔네요. 들어왔어. 그때 허가권자가 이 허가 기준을 적용 처리할 때는 바로 여기다 붙일 수가 있어. 심의했다가 도시관의 심의.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했다 붙여가지고 이 허가 기준을 때로는 강화 적용해서 처리해도 돼. 합법적이. 때로는 완화 적용해서 처리해도 합법적이에요. 그래 심의했다 거칠 수가 있다. 무슨 지역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처리해 줄 때는 바로 심의에 붙여서 강화 완화 적용도 할 말 없는가?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유녹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 기준을 뭐뭐 다 적용도 괜찮다 강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보전용도적인 보전관리 그 다음에 그 농림 자연보전적 생산녹지 보전녹지에서는 심의 붙여가지고 허가 기준을 완화 안 돼. 여기는 완화 안 되고 강화 조치만 할 수 있어요.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차이가 있죠. 유보용도적인 계획관리적 생산관리 자연녹지에서는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심의 붙여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그 기준을 강화도 완화도 다 할 수 있지만 보전용도적이라고 보는 그런 보전관리 농림 재능 보전주가 생산 녹지 보전 녹지에서는 심의 통해서 허가 기준을 뭔만 적용할 수 있냐 강화 완화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국토부상 개발행 허가제. 이 개발행 허가제는요 야 개발행 할 때 허가 받아라 이 말. 이것은 바로 과거에는 도시에서만 적용했는데 지금은 전 국토에 다 걸쳐서 적용된다 이렇게 하셔요. 이 개발행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 허가제는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이 있다. 이 도시에서만 이런 거 할 때 허가 받는 게 아니라 도시계 아닌 비도시에서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제는 도시역과 비도시역을 포함한 전 국토의 전체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셔. 고로 개발행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이라면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 전 국토가 도관 농지로 지정되어 있죠. 근데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도 국토에 속하면 바로 허가 대상은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전 국토에 다 적용된다 허가제가. 그 다음에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을 이번 코스에선 보겠는데 이 유보용도적인 아까 계획관리적 그리고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적 때로는 보전용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바로 개발행위가 엄청 일어나고 있다. 개발수요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다. 무질서하게 그럴 때는 바로 성장관리반을 특광특특시장수가 수립해서 딱 고시해버려. 그러면 그 방안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만 건축을 하게 기재받습니다. 그 대신 규제받는 대신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좀 확장해서 크게 지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성장 갈반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그 방안에 따라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져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 갈반을 수립하는데 성장 갈반 수립권자는 일단 지자체에 6명이 있다. 이네들은 1번 볼까요? 성장 갈반 수립권자인 6명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게 하여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 이것을 약적으로 관리 방안이란 성장 관리 방안인데 이걸 수립할 수 있다.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유보 용도 보존 용도를 줘서 다음에 해당 지역, 즉 개발 수요가 많아 물류상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그런 될 것으로 예상된 지역. 그 정도 보시고 3번 이 성장 관리반을 수립할 때 필수적 포함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되냐 둘 이상인데 1번과 2번 그 성장 관리반을 수립해서 고시하고자 하는 지역이 필요한 공원 도로 이런 기반시설 배치물은 꼭 필수로 포함해서 고시하고 그 안에 허용하게 될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평률을 반드시 정해서 고시합니다. 필수적 포함 내용이 두 가지 있어요. 남은 임의적입니다. 그리고
4번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5번 보겠어요. 이 성장 갈반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건폐를 좀 완화해서 건축 면적을 좀 크게 확보하도록 인센티브를 줍니다. 건폐입니다. 용률을 완화해 준 것이라 건폐를 완화해 준다. 건폐율. 자, 계획관리지역 성장 생산관리지역 자유녹지역에서 성장 갈반을 수립한 경우에는 바로 50% 이하의 번호에서 다음 기준 박스 안에 있죠. 1번 2번 이 기준에 따라 조례로 건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번 성장 갈반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계획관리지역에 따라 줄 거 봐요.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이 40% 이하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10% 더 플러스 해줘요. 50% 이하까지. 그 다음에 성장 관리만을 수반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원래 자연녹지하고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거든. 근데 성장 관리만을 쓸 것이라면 10% 더 플러스죠. 그래서 30% 이하. 이거 한번 말씀드렸을걸? 지난번에. 자, 이 수치는 꼭 받으시고 넘어가셔요. 66페이지 가로 1번. 허가 풀어가처분 15일 꼭 암기해놓고. 15일.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허가권자께서 이 개발의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께서 이 허가 기준 5가지 검토한 결과 작업했어. 그래서 허가 처분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개발이 하려는 장소까지 지임도로가 연결 잘 안 돼 있어. 그러면 야, 지임도로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또 상하수 설치가 필요하면 상하수 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반수라고 그래. 기반수 설치 그에 따른 용적 할법 것을 조건으로 바로 개발의 허가를 내줄 수 있고요. 위해 방지 조치,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 조치, 적용 조치, 경관 조치 이러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의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건부 개발의 허가라고 그래. 이때 조건부 개발의 허가를 내주려 할 때에는 미리 이 개발의 허가 신청했던 신청인의 의견을 미리 듣습니다. 그자가 이 건에 대해서 수용하면 허가, 그자가 거절하면 거부해도 돼요. 불허가처분 내려줘도 돼요. 이때 이것을 받아냈다 조건이 기후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게 될 때 그 조건을 수용했던 이 개발의 신청자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행에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을 담보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해서 필요하면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도 있다.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총 공사비의 20%까지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이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국지공이면 예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건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국지공이 아닌 순수 우리 민간인이 일 때만 이런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야 하는 것입니다. 3번 나와 있죠. 이행 보증금 예측. 잘 안나요? 자, 이행 보증 예치는 바로 이 기후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개발행 허가 내주게 될 때 그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어. 허가권자가 예측금의 한도는 총 성사비의 20% 이내가 되고 예치하는 방법 현금도 좋고 보증도 좋다. 그리고 예치된 이행 보증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중검사를 받아갔다면 즉시 반환해 주면 된다. 가로 2번. 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 사유가 5개 있죠. 굴비, 발차기. 이 용어가 꼭 보여야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별표 두 가지 잘 읽어두셔야 돼요. 이행 보증 예측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개발자가 국지공이다 그럴 때는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자체의 토지 굴착으로 인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지자체가 있으니까. 거기 가로 3번 써졌죠. 이행 보증을 예측 뭐 면제자 국지공이라고. 뭐 이건 너무 많이 했어요. 국정을 때는 절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리고 4번 만약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갔다면 박스 안에 있는 것들 받은 걸로 의제 처리입니다. 왜냐하면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 받아서 이거 허가 내주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이라는 거 그런 건에 대해서 협의해서 내주거든. 그래서 허가 받으면 박스 안에 있는 것들 받은 걸로 의제 처리하죠. 그 사업장 여기요. 여기에 농지가 있다 뭐 산지가 있다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거 보고 또 농지법상 농지 허가 등을 받은 거 간주해 주죠. 그래야 바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 해서 건축법상 건축을 받은 걸 본다 그럼 틀려요. 자, 여기 봐봐.
개발형 허가 대상 중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건축물의 건축권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하죠. 건축법이 있어. 그래서 건축법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설 때,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받으면 또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 또 받느냐? 받지 않아요. 받은 걸로 간주해요. 그러나 국토개발법상 개발의 허가인 토지분할 허가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법상 건축물로 건축했다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네. 그러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개발법상 개발의 허가를 다 받은 걸로 간주하니까 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부수를 이런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개발형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다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밑에 별표를 잘 읽어두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서 공사 착수했다 공사 끝났다 그러면 그 사용하려면 건축법 따라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거든. 그래 건축법 따라 사용승인 받았다면 국토개발법상 개발행위 완료가 되면 중검사를 받게 되는데 중검사도 받은 걸로 간주된다. 그래서 별도로 중검사 받지 않는다. 밑에 손과 별표가 다 써졌어요. 엄청 중요하니까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고 저한테 잘 읽어두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요약점을 열심히 읽어보면 돼요. 편하게 읽어보고 그냥 소설책 읽는 기분으로 그냥 신나게 읽고 가면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읽으면 돼요. 이거 언제 다 외우겠어. 그냥 읽어봐요. 계속 읽어봐. 자주. 자 왼쪽에 다시 아니 넘어가지 말고 왼쪽 페이지 또 체크할 게 있어요. 66페이지 그 가운데 조건부 허가 있잖아요. 보고 계셔요. 조건부 허가해서 바로 선손을 봐봐요. 선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개발행위 사업기간 연장 동안 연장하려는 경우하고 사업부지 면적이나 연면적을 확장 확대하려 하는 경우와 같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동안 변경하려 할 때는 또 못 받아야 한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과 뭐 할 때는 허가 받아야 한다. 연장 확대 확장 보이세요? 이제 여기 봐봐요. 이거 이 개발행 허가 신청서 낼 때게요. 땅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개발행 할 때는 땅이 있어야 될까? 땅 없이도 개발행 할까요? 개발행은 하늘에서 올라가세요? 땅에서 해요? 땅에서 하지요. 기본 아니에요? 개발행 할 때 하늘에 올라가서 한가요? 땅에서 하지. 그리고 땅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지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몇 번지 땅이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짜리예요? 이걸 딱 여기다 신청서에다 기재해요. 그래 여기 주거지를 합시다. 이 땅. 그래서 900점부터 가지고 9000점부터 가지고 개발행 하랍니다. 면적 기재 면적. 부지 면적. 진짜? 그리고 공사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준공 마칠게요? 라고 사업기간도 정해요. 그래 자 5월 30일부터 만약 허가 받는다면 나온다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게요. 이렇게 해서 딱 해서 허가관한테 했더니 허가첨 나왔어요. 허가첨 받았네요. 허가 기준을 충족했게 허가 내줬어요. 근데 허가 받고 난 후에 이 건을 이 허가 받았던 친구가 지 마음대로 이 면적을 이렇게 확장하려고 9000점부터 개발행 하겠다라고 허가 받아갔던 친구가 더 확장공사해서 이렇게 9500을 하려고 그래. 9500.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지금 그 면적이 지금 확대됐죠. 부지 면적 확대됐죠. 확장됐죠. 확장 같은 말이에요. 이럴 때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지가 확장해가지고 개발행 하다 걸리면 잡아가요. 그것도 그래서 3년 이하 지금 또는 3천을 벌금치하거든요. 그때 변경하려면 이렇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확대적으로 확장적으로 변경하려면 미리 또 허가 신청 허가 받아야 돼요. 이해 돼요? 허가 받아야 한다. 또 여기 기간 6월 30일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7월 30일로 기간을 연장하려고 이렇게 연장할 때도 마음대로 연장 못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때도 연장하려면 미리 허가권자한테 연장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 되죠? 근데
반대로 이 하가 받았던 건에 대해서 여기 봐봐. 아까 9천을 개발하겠다라고 사가 받아왔는데 이걸 줄이려고 그래. 천을 줄이고 8천만 개발하려고 그래. 이걸 부지 면적을 축소하게 됐다 그래. 그리고 기간을 6월 30일로 허가 받아왔는데 기간을 6월 20일로 단축하려고 이렇게. 단축, 축소, 이건 줄인 거죠? 줄인 거죠? 이때는 허가 받고 나서 그렇게 변경할 때는 변경허가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그래. 변경허가 받는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해. 그때는 변경 통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셔. 이해돼요? 그게 여러 번 나왔으니까 거기다 자세한 설명을 써놨어요. 자세한 설명을 써놨으니까 여러분은 잘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할 것도 없어. 허가 받은 것보다 더 늘린다. 면적을 더 늘린다. 기간을 더 늘린다. 이걸 기간은 연장. 면적은 확대, 확충, 확대라고 했죠. 확장. 그때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되고 줄인다, 축소한다, 단축한다. 그때는 허가 받는 게 아니라 변경 통지만 합니다. 가다가 쳐보면 됐죠? 자, 이거 잘 나오니까 여러 번 나왔고 잘 나오니까 잘 새겨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시고 바로 68페이지 아까 했어. 개발행 허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해버렸다. 그럼 위반자죠. 허가 받은 때는 토지에 분할하겠다 해놓고 가서 보니까 건축을 거쳐놨다. 이것을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개발행했다 그래. 이것도 위반이죠. 이런 위반자는 바로 원상회보명을 내립니다. 명. 명을 이용하자면 행정청이 가서 대신 밀어버리죠. 행정대집행이라고 합니다. 원상회보 취소하고 고발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 3년 3천. 이 수치 기억하셔야 되겠죠. 간단하잖아요. 할 것이 없잖아요. 가로 1번 2번 3번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렇게 국토개법상 아까 허가 받았어. 허가 받아주고 이렇게 받아서 공사 끝났다. 그 행위를 다 마쳤다. 여기 봐봐. 허가 받았는데 이 네 가지 건은 그 행위가 다 끝났다 마쳤다. 행위 마치면은 가서 또 허가권자한테 가서 공사 다 끝냈어요 라고 검사 받아야 돼. 공사 마쳤다. 마칠준 공사공 공사 마쳤다 라고 검사 받아. 이걸 중검사라고 그래. 중검사를 받는데 여기 여섯 개 다 중검사 받는 거 아니다. 뭐가 벗은 중검사 받지 않느냐.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거는 중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자, 그걸 6번에서 자세히 써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이 개발행 허가 제한도 함적감인데 가로 1번 제한권자는 일단 바로 5명 있어.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렇게. 그래, 5명이란 말은 좀 그렇고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제한권자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장은 국토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국토 전반에 걸쳐서 오른쪽에 다섯 가지 역적 하나가 걸리면 제한할 수 있어요. 시도사는 시도 내에 있는 땅에다 제한할 수 있고 시장수는 시군에 있는 땅에다 제한하겠죠. 그때 여러분 땅에다 오른쪽에 있는 다섯 가지 중 하나가 걸리면 이네들 허가 못 받아서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을 해버리면 좋을 게 있어 없어요. 당분간 허가 못 받으니까 좀 불편함이 이만이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네들 권한남용 소지가 있으니까 너네들 공익적 차원에서 바로 그 지역을 당분간 보존조치 취하기 위해서 당분간 계획지로 기반사라서 설치하기 위해서 이 개발행 허가 못 받아서 제한을 한다 하지만 사익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바로 너네들을 권한을 심의하는 심의구 심의를 꼭 거쳐라.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심의 거치고 시도사 시장선 시도시군에 있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고 계셔요? 뭘 거친다고요? 심의. 제안할 때는 알겠죠. 시민은 필수적이다. 시민은 필수적이다.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내 시도사 시장은 지방도시내 심의 거쳐서 제안한다. 제안한다. 다만 이 국장과 시도사는 자기 관할 지역이 넓어 그래서 제안할 때 현지 상황을 잘하고 있는 시장수 의견을 미리 듣고 심의 거쳐서 제안 고시한다 이렇게 하죠. 이때 기간만 연장하려고 했더니 심의 필요 없다. 뭔만 어찌라고 했더니요? 기간. 기간만 연장하려고 했더니 심의는 필요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선이 있어요. 오른쪽에 선이 있는데 개발행 허가를 제안했다가 그 개발행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심의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시험에서는 거쳐야 된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반대말.
자, 그래 이때 개발행 허가를 지날 수 있는 지역이 박스가 있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 중요하다는 거 알걸. 이 박스가 어마어마 중요하다. 박스에서 1번과 2번 묶어서 최대 제한기한은 3년, 최대 제한기한은 3년 이렇게 써버리고 밑에 다 써놨지만 보기 좋게 써버려요. 그 다음에 3, 4, 5를 묶어서 최대 제한기한은 5년이다 이렇게. 3, 4, 5는 최대 제한기한은 5년이다 이렇게 한눈으로 그래서 파악을 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것은 점수 주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자, 그래 이 국장과 시도사 시장우수가 이 저기요 녹지라든가 계획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계획과정이든 뭐 녹지기든 여기에 소주간 나무 수목 체크 녹계 지역에다 줄 것이고 녹계 지역 녹계 지역에다 줄 것이고 수목 조수료 조수료 뭔지 알죠? 여기 봐봐요. 이 나무 수목은 나무 나무 나무가 잘 자란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조수료는 뭐예요? 세자 이렇게 자 이 노루라든가 노루의 노루 노루 맞죠? 노루 맞은가요? 아니 노루란 말 맞아요? 산중에서 노루한 게 있던데 맞은가 봐. 노루가 다리가 네 개죠. 그 다음에 자 또 이것은 새인데 새 새 이거 자 바로 세조자 짐승 숫자 이것을 조수리 그리 조수리 뭐라 한다고요? 조수리 조수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책이 있다. 서식하고 있는 책이 이렇게 나무들을 수목이라고 그래. 수목이 집단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책이 있다. 그다음에 이 농지 농지 이거 쓸만한 아주 농지가 있다. 우량농지라고 그래. 우량 이런 것들을 개발하도록 나눠야 되겠어. 보존지를 잘 취해야 되겠어요. 보존 조치를 잘 취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존 조치합니까? 행정처에서 해야 될까요? 행정처에서야 여기가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이거 함부로 파괴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보존 조치하기에서 야 당마 여기서는 허가 못 받아가라고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때 보존 조치를 취할 때는 3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에서 뭐 길게 잡고 할 필요 없다. 몇 년이 충분하다고요? 3년. 그래서 야 이럴 때는 녹계적에 약자로 그래. 녹계적에 녹계적에 수목이 조수류가 우량농장에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3년간만 제한할 수 있다. 더 이상 연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 제한기한 연장 못한다 이것도 아셔야 돼. 이해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또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하게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개발을 막 한다. 그러면서 이 주변에 소중한 문화재 환경, 경관, 그다음에 그 미관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고 오염시키고 우리가 있다 그럴 때도 이것들을 보존조치 취해야 되니까 여기 당부 허가 못 받아간다고 제한조치 취할 수 있어요. 이때도 이런 것들을 보존조치 할 때에 3년이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제한기간이 최대 3년이지 연장 못한다 이것도 하나 알아주시고 그리고 두 가지 경우는 3년이다. 그런데 밑에 있는 것들은요. 여기 세종시를 건설한다. 세종시 같은 이런 신도시 만들 때에요. 이 도시에 대한 미래 청산을 제시하고 이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군기본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서 정한 그 정책을 하나하나 이제 집행해서 이 도시의 현재상을 결정하죠. 용역용 기사지. 이걸 관리계획으로 하거든. 그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면 도로 신도시를 만든 지역들이에요. 이 신도시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어 수년이 걸려요. 여기 땅 밀어가지고 산 밀고 논부락 다 밀어가지고 도로 만들어야 되죠. 도로 여기서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필요한 기반시설 공원도 만들고 뭐 초등학교도 만들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개발행 허가 받아서 막 해버리면 방해를 줄 수 있으니까 당무가 여기서 개발이 못해 이런 걸 공적으로 해야 돼. 계획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허가 못 받아 한다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도시군관리 결정남으로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행위장이 대포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 개발행 허가 못 받게 막아낼 수가 있어. 막아낼 수. 이거 할 때 하루아침에 할 수 없어.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3년 제한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1회 2년 더 연장할 수 있어 기간. 그래서 합해서 최대 몇 년간 제한할 수 있는가? 5년. 이래. 그게 세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또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됐어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했다면 이걸 지정했던 이유는 이 계획을 만들어서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이 구역을 보다 구축 상세하게 예쁘게 조성해서 나가려고 이거 지정했거든. 그래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놓고 지구단위 계획은 몇 년에 만들어서 결정고시하면 이 구역은 유지된다 해서 아까 했는데 3년. 만약 3년에 이 계획이 만들어져서 딱 결정고시가 됐다. 결정고시 되면 이 계획 속에는 기반세 배치 규모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도로는 이렇게 만든다. 앞으로 규모는 얼마 몇 차선 들어간다. 광장은 여기 들어가고 규모는 얼마다. 공원 여기 들어가고 얼마다. 면적은 이런 게 다 결정나잖아요. 그리고 이 계획에 반드시 이쪽 불은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해 여기는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해 이 건축물의 용도장 건폐 영역을 높여 최대한 채워한다 반드시 포함돼서 결정고시 되죠. 이 계획에 따라 이 장소를 예쁘게 개발 조성을 해야 하므로 여기 있는 땅주인들이 마음대로 허가 받아서 이런 거 못하도록 막아낼 수가 있다. 몇 년 동안? 5년. 1차적으로 몇 년? 3년. 1차적으로 몇 년? 2년 연장 3에서 합 5년 동안 개발의 하를 제한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거 아실 걸 여기 기반시설 부담금이 결정됐다. 아직 개발행위가 바로 제대로 이루지 않냐 하지만 갑작스럽게 용도적 등이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가 집중돼서 막 건물이 들어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다 기반설 부담구를 청하지 않습니까? 기반설 부담구역은 바로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청한다고 그랬죠. 필요한 지역. 뭐 도로, 공원, 녹지, 하수도, 초, 중, 고, 학교, 폐기물질, 대학교 지역.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이걸 지정하지 않아요? 지정하고 나서 몇 년에 이 기반시설 설치기를 수입해서 그 계획대로 기반시설 쫙 설치할까요? 1년. 생각나요?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체계로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녹지도 초, 중, 고, 학교, 상하수도 폐기물질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허가받아서 건물 재버리면 이런 걸 할 때 엄청난 지장을 주니까 이거에서는 당분간 허가 받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 여기도 몇 년? 5년. 1차 3년, 1차 2년 연장 합 5년. 그래서 최대 5년간 개발을 제안할 수 있는 적은 도지기가 있다. 이렇게 뭐라고요? 도지기. 아주 중요해. 도지기. 도지기는 최대 5년이다. 어떻게 해서 5년이냐? 1회 3년, 1회 2년 더 연장해서 합 5년이다. 엄청 중요하네요. 자, 거기까지를 받으시고 밑에 보면은 개발 밀도가로 정된 지역은 허가를 제한할 수 없어요. 이 개발 밀도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니까는 바로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잘 받으세요. 자, 넘어가셔서 어디를 체크하고 마치냐면은 쭉 넘어가서 73페이지. 73페이지 보면 시범도시의 지정과 청문 대상이 있을 거요. 찾았나요? 자, 시범도시청은 무슨 법에 근거하냐? 국토개법 누가냐? 국장.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한 장 청문 대상 꼭 알았어요. 올해 출제 어려시 됩니다. 청문 대상은 세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 취소 처분인데 허가 취소,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74페이지 꼭 봐두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76페이지 벌칙이 있을 거요. 벌칙 찾았나요? 이 벌칙은 요소에서 다 해드렸어. 요소에서 다 했지만 바로 그러나 여기서 한 문구로 잘 비교되셔. 3년 이하로 징역되면 3천만 원이 벌금치면서 두 개밖에 없다. 가로 1번 2번. 아까 했어. 여기 개발행 허가 받지 않고 하거나 석인에서 부장범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 한 자. 시가정에서 허가돼서 허가 받지 않고 그 행위를 한 자. 3년 3천. 2번도 했어요. 이미 기반시설 설치병을 면탈 경감할 목적 가지고 거짓 계약 체결하다 걸렸다 자료 취소가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면탈 경감하려 했던 비용의 3배의 상당 벌금이 부과된다. 3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성은 4개 있다. 1번 2번 3번 4번 꼭 읽어두셔. 이미 다 했습니다. 요소에서 다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이 1천만 원의 과태료에 따라 줄 것이고 1천만 원의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바로 1번 공동호 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한 자가 공동호 점용과 사용 시 관리자한테 허가 안 받고 점용 사용하다 걸리면 1천만 원 과태료 2번 3번 바로 타인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 받고 들어갈 자 동의받고 해야 할 자 그거 하지 않고 하면 1천만 원 과태료 우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걸 거부하고 방해하면 우리도 1천만 원 과태료 3번 그 다음에 4번 소속 공무원이 개발 행위나 사업에 관한 업무상을 검사할 때 그 검사를 거부한 자도 한 차가 빠져 하는 자 거부한 자 거부한 자도 1천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500만 원 과태료는 1번 아까 했어요 재해복구 재난수업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게 되면 1개월 내에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다 그러면 5천만 원 과태료 나머지는 참고를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국토개법인데 그래 77페이지부터 이거 볼지 않아도 돼요 시간 남으니까 보지 마시고 바로 저기 100페이지까지 안 봐도 돼요 알겠죠 101페이지를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참고로 표시해 놓으시고 101페이지는 다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예. 네.